것 같습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 좌측에 이를 향해서 주기합니다. 진행에 착오해서 죄송합니다. 예, 전면 좌측에 국회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코로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시자 이제 부산 남구 출신의 박재우 의원님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자 경기 수원시 병원 출신 김영진 의원님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을 대신해 손병석 차관님 박부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임종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그 축사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선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시자 부산 남구 출신 박재우 의원님 모셔서 축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단원에 있다가 원래 들어왔습니다. 와서 임종성 의원님이 너무 국토를 맞으신 것 같고 또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보는 자리에서 또 새로운 정책 방안이 나와서 이것이 잘 연결해서 여러분 다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드는 데 좀 최선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짧은 축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김영진 의원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위에서 우리 임종성 의원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운대에 관한 법적 전력 관련한 입법을 위해서 연관된 우리 전문가들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부분도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임종성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니면 혼날까봐 열심히 또 참석을 해서 앞으로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차관님이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석 국토부 차관님의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제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 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장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서 축하드리시고 박재우 의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 기술과 또 우리 건설 현장의 안전문화장 그 정착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고 계시는 임종성 의원님 정말 뭐라고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그 건설 기술 관리의 날 그 행사였고 오랜 시간 같이 그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한국 건설 기술 관리협회 노상익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고개를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 현장은 200만 국민이 땀 흘려 일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동시에 하루 평균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매우 위험한 현장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국민 누군 중 한 분은 건설 현장 근로자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를 했지만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올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4년간의 감소세로 돌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전환점을 맞아서 건설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간 정부는 우리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공건설공사 전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안전이 건설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루빨리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임종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설기술진흥법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안전관리가 부실한 공사에 대해 건설사업 관리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발주청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 현장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발주자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은 안전보다는 비용 절감을, 품질보다는 공사기간 단축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발주처과 시공장, 건설사업관리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이끌음이 될 것입니다. 발주청과 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설업이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임종성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교통의 임종성 국회의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손종서 국토교통부 차관님, 또 조상익 회장님. 특히 국회의원들이 원래 시간이 무지 바쁩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박재호 의원님하고 김영진 의원님께서 이 국토교통에 같이 있다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원래 이 두 분이 이 건설 관리나 감리 쪽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또 토론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낮아지면 사실상 아무리 좋은 토론회를 만들어도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발제자라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시면 아마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가 국토부 산하기한이 발주한 567개 책임감리 공사에서 이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행한 경우가 사실상 한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권한이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일례로 떨어진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이 감리 권한이 강화가 돼야지만이 이 건설 현장의 사고나 사건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되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감리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줘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그냥 일회성 토론회로 끝나다 보면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탄, 2탄, 3탄, 4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개선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건설 현장이 보장이 되면은 아마 그것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안하게 토론자로서 또 방청객이 아닌 여러분들 자체가 오늘 발제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회 좋은 의견들 잘 중계해서 이거를 법을 개정하든지 이 제정을 하든지 해서 좀 더 이 감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이 안전한 건설 강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보상익 한국건설관리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협상 도상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송명숙 차원님과 임종성 의원님께서 임종성 의원님 특히 일찍 오셔가지고 한 시간 일찍 오셔서 저희 업계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질문하시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야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이 이 정도로 민생을 챙기고 있구나 이런 측면에서 내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과정에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아주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파워를 느꼈습니다. 아주 그냥 열정적이시고 또 이렇게 한번 했다 하면 수준이 정말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아까 송정석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언덕이 25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위해서 쭉 일해왔습니다만 사실 발주자와 시공사 이런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쪽 저쪽 눈치 보다 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한정된 공비에 맞추고 한정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도 약간 위험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는 제도가 제도적인 힘을 실어주신다면 정말 외국에서 건설 사업하기가 되듯이 이 저희들이 건설 현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임종성 의원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건설 기술 관리 감리가 대외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인적 자산이 우수한 그런 집단이 되도록 현 회장으로서 전 회원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눠주시고 저 김영수 선장님 과장님 이렇게 좀 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내비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오늘 자장을 맡으신 사단법인 한국건설 922 연구원 이사장님이시자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신 현상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